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그 갈릴리 호수 있는 데를 한두번 정도를 갔는데, 갈 때마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피럴 피쉬라고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왜못 먹었냐면, 두번 갔는데 처음에는 왜못 먹었냐면, 아침에 그 호텔에서 계란하고 막몇 가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란을 먹고 아침 브렉퍼스트를 먹고 샤워를 바로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밥 먹고 바로 샤워하면 소화가 잘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체를 해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한 마리씩 이렇게 다 시켰는데 못 먹었고, 두 번째 갈 때는 아예 그 식당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잡는 그것도 한번 시범을 보여주고, 그 바닷가에 배를 타고 한번 그물도 던져봤는데, 여전히 고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한 오후 2시쯤 돼가지고, 그러는지 잡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시범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기에 대한 이 사연, 이것을 좀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프렌치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의 접경지대에는 그 로마로부터 이어져 있는 그 도로랄지 그런 나라들이 산접해 있는데,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대한 열정과 열심으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부흥이 됐고, 부흥이 되면서 또 갈등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사상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사상이 컨플릭트, 이렇게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AD 60년대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하고 약 300년 가까이, 약 AD 300년, 곧 250년 동안 계속 그 지역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박해의 사람들이 늘 사용했던 심벌 중에 하나가 이 피쉬 마켓, 이그 고기 모양의 그 심벌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해 나갔던 것.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톤이란 프랑스의 그 지역에 가면, 어톤이란 지역에 가면 2세기 때 무덤을 발견해 보니까 거기에 이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그 무덤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로마의 그 카타콤이라는, 그 라틴어로 카타라는 것은 어떠한 어몽드, 어떠한 중간에, 그리고 컴은 이게 툼,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가운데,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마크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나가고, 이것을 보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그 교리라고도 설명할 정도로, 세례 받을 때 특히 상징적으로 가르쳤던 그 마크가 바로 역사적으로도 유물적으로도 이렇게 증명된 이 마크가 바로 익투스, 이 고기 마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첫 글자를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익투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물고기도 이렇게 익투스라는 그 의미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Jesus Christ, God's Son and Savior. 예수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앞자를 따서 그들이 심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God's Son, Savior,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자, 이것을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인식하고, 또 카타콤이란 묘 안에서 숨어 있으면서도, 박해를 피해 있으면서도 이것을 잡고, 또 무덤 각자 개인의 무덤을 파헤쳐 보니까 이것을 또 그려서 세이비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자기 무덤에 그래도 써 놓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그 심벌이 만들어졌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고기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도 그 고기란 영어로는 fish라고 계속해서 번역이 됐는데 한글하고 그 원문은 약간씩 그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는 일괄적으로 fish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생선에다가 또한 고기에다가 또 물고기에다가 약간 그 원문에 맞게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번에는 한국 성경이 좀 잘 된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이 써 있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이 깊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영어 못하지만 우리 Jesus Christ, God's Son and Savior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esus Christ, God's Son and Savior. 예, 이거 계속해서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일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무도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난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뭐 다 이제 할 일도 없고 예수님도 부활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실망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그 갈릴리로 가서 이제 자기가 했던 고기 잡는 그 본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을 보면 분명히 천사도 이야기했어요. 천사도 그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 그 여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서 만난다고 이야기했냐면 갈릴리에서 만나게 했다고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해라.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그 여인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갈릴리로. 그래서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또 천사도 갈릴리로 오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은 그 명령 따라서 갈릴리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본업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과 천사는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와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는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은 숫자를 이렇게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 또 이 제자들을 한 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7명의 제자들이 거기에 이제 또 나와 오게 됩니다. 등장인물로. 그래서 성경에는 3, 7, 10, 12 이런 것들이 좀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해서 두 명은 증인의 숫자고 증인을 완벽하게 보증하는 숫자가 3이란 말이에요. 퍼펙트 넘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3이란 숫자가 오늘도 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또 그 전에 7명의 제자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냐. 디베리아 호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디베리아 호수는 여기입니다. 이게. 디베리아스 여기서 카버나움이 예수님의 헬코를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과 모여서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타가 지금 더 루이스 가면 여기에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여러분들이 한 10마일 그 킬로로 하는 15킬로 정도 될 겁니다. 왜냐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이 갈릴리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킬로 정도 약 22킬로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11킬로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직행으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약 가버나움에서 한 15km 정도 10마일 정도 이렇게 거리에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시몬 이제 3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인데 아이러니 애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고기를 씁니다. 물고기 똑같은 물고기인데 언어가 달라요. 근데 영어는 fish라고 이렇게 fishing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러니온 이 단어는 어떠한 고기를 잡으러 가는 행위 측면에서 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고기를 잡으러 간다.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낚시 간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차원의 물고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해서 아이러니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물고기라는 일반적인 상황과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그 여섯 명의 제자들도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함께 가게 되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로케이션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만났고 지금 세 번째 만나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디베리아 바닷가 갈릴리 쪽에서 만나고 이 갈릴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천사도 거기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약속했던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밤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해석가들은 야 밤은 그들의 암울함을 표시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고기를 잡을 때 낮에는 농사를 밤에는 고기를 이 피쉬를 많이 잡고 또 밤에 그 지역에서는 잡는 것이 전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잡지 못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한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에 있을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던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없었더라. 아멘. 저기 이제 우리가 날이 새갈 때 이제 어둠이 이제 점점 거치고 새벽쯤에 바닷가에 섰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도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보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1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100m 거리. 왜냐하면 200큐빗이면 1큐빗이 팔뚝마다 이렇게 팔뚝이 길단 말이에요. 200큐빗이면 여기 45cm로 하면 보통 100m 정도 됩니다. 약 100m. 100m 거리에서 새벽에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는 상태에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언제 올 줄 기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야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지 내가 며칠 날 언제 만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올 줄도 모르고 그런데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해가 니엿니엿 지는 것이 아니라 띄어지는 그런 아침 선라이스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그랬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로케이션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압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서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이제 여기 또 고기가 또 다른 언어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프로페기온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 희생될 고기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너희 밥거리 희생될 수 있는 고기가 있느냐 희생당할 고기 이 고기가 있느냐 이 여기서 이 고기는 그 고기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많죠. 소도 많고 돼지도 많고 여러분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고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계속 피쉬라고 계속 번역을 해버려서 이게 맛이 잘 안 나는데 그나마 한국말은 고기 또 물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신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이렇게 하면 또 물고기가 뭐냐면 익두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익두온. 익투스로 처음에 우리가 익투스라고 명사형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익투스라고 이제 그 명사형이고 서브젝트고 여기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물고기의 그러니까 익두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자체가 다 틀려요. 표현이 언어가. 그러면 이제 이
고기가 여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희생달, sacrifice, 희생당할,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당할 고기가 있느냐 이런 물어봤는데 여기는 갑자기 익두원이라고 써서 익두원은 또 어떤 고기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단어들이 다 믹스하면서 쓰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말을 다 이렇게 고정되게 이 단어는 꼭 이때만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교차하면서 쓰지만 말할 때 그 문장에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여기서 구별을 해서 왜 썼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 이런 복음서에는 약간 이게 교차해서 쓰는데 근데 대부분 슈퍼내추럴 기적적인 그 고기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익두스를 써요. 익두온. 그러니까 이 고기는 예수님의 기적으로 잡는 고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잡는 고기 익두온. 이 고기는 너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잡았던 고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표현할 때는 익두온이라고 계속 세 번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발견하게 될 텐데 그 물고기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건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것이 언제였냐면 3년 전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기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을 부를 때 바로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상황을 3년 전에 일을 기억 못할까요? 왜 불렀는가? 왜?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왜 불렀는가?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이 고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기냐? 바로 예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주었던 고기.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 즉시 모든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때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자기의 그 전문 기술로 또한 프로페셔널 기술로 업으로서의 기술을 다해서 잡았지만 잡지 못했는데 이 자연도 순응하고 바람도 순응하고 모든 것 순응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 이 고기도 야 고기야 그쪽으로 들어가 그쪽으로 베드로 그 던질 때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들어간 이 고기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해서 들어간 고기들 예수님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갔던 고기들 그러니까 그 고기는 바로 창조주를 알아봅니다. 바람이 여러분 그 불 때 갈릴리 바다의 바람이 엄청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자고 있느냐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 평안하라 그리고 그 바람을 꾸짖어 또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그 자연의 현상들은 창조주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이전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태초에도 계시고 태초 후에 영원토록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창조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역사,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 처음의 부르심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면서 그 갈릴리 고기를 다시 잡게 하심으로써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불러졌는지. 야,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시작이다. 이제 너희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텐데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느냐. 슈퍼내추럴 고기를 잡아야 된다.
그 고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는 고기, 바로 그들이 제자로 부름, 곧 피셔맨, 그 업으로 붙는 목적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들을 타고 물고기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그 다른 번역들은 그냥 마침으로 이어진 우리는 와서 가고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원래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아, 요한이 그 베드로에게 야, 저 주님이야 주님.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 거리가 멀어도 여기 뭐 50칸쯤 요걸 이제 다른 번역이 20큐빗 200 큐빗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50 큐빗이면 이거 이 45짜리가 50개단 말이죠. 그러면 50 큐빗 45짜리 50 그러면 이 200 큐빗에 비교를 해볼 때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 그 거리를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고 마치 처음에 예수님이 부를 때 그물과 배를 바로 그 즉시 버리고 온 것처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바로 옷을 벗고 있다가 일하면서 벗고 있다가 다시 그것을 추려입고 바로 바다에 들여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냐면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봤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처음에 부름의 목적이 뭔가를 계속 이 부활 후에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것이 바로 처음에 부를 때 고백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부를 마찬가지로 부활 후에 3년 후에 또 예수님이 똑같은 바다 그 바다에서 지금 뭐 로케이션은 좀 다릅니다. 지금 바다는 3년 전에 불렀던 바다는 게네사레고 지금은 디베라 바다입니다. 바다가 좀 갈릴리는 갈릴리지만 로케이션이 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물고기를 그물을 끌고 와서 할 때는 익두원이라고 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익두원. 계속 그 이적으로 만들어진 고기를 부를 때 익두원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remember 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처음에 그들을 부른 목적을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남는 오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너희들이 이제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몸소 또한 만져도 받고 느껴도 받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처음에 3년 전에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끔 이제는 너희가 일반 고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신적인 권위와 영적인 능력으로 너희 안 잡힌 고기가 잡아 들어가시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권위와 그의 죽음과 피로 사셔서 영적인 그 역사를 이루신 곧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고기를 잡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반 고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 고기가 아니에요. 일반 피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또한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아닌 사람이 평소 했던 습관대로 만들었던 그런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야 될 그 고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꼭 이루어야 될 그 고기 그것도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야 될 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건져내야 될 그 고기 그 고기 그 고기를 잡아야 된다 그런 거죠.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될 것은 바로 익투스, 이게 슈퍼내추럴 신적인 권유로 잡게 하신 그 고기, 우리들이 다 신적인 권유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 이 참된 고기, 빛이, 이것이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제자들만 그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의 역사심 통해서 믿게 된 이 부활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부활을 그냥 만끽하는 삶, 내 한 사람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참된 고기, 참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고기를 할 때 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앞에서는 슈퍼내추럴이지만 기적적인 고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뭘로 또 환대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냐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슈퍼내추럴한 고기를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 먹을 수 있는 고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는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한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는 부를 때 고기는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철저히 기적으로 만든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니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육지에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어요. 차콜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앞에 교회 섬길 때 정말 고기 많이 구웠어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예수님도 고기 구우면서까지 제자들을 격려하는데 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고기 구우세요. 계속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도 고기를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 이 말이죠.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여기서 생선은 이제 한국말로 생선이고 영어로는 계속 피쉬로 그냥 계속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제 한국말은 약간 그 단어에 따라 이렇게 따로 여기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고기입니다. 음식으로서 고기. 음식으로서. 이 예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환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 153마리는 익투스라고 계속해서 슈퍼내추럴 고기는 또 익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익투원이라고. 그러니까 구별을 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153마리는 어떤 의미냐, 이거 뭐 초대교회부터 논쟁이 계속 뭐 제롬부터 시작해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논쟁이 왔던 숫자인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것을 아니 사실 뭐 수학적인 대입을 시키거나 뭘 해서 증거가 다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그 역사성과 실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실체성.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153마리라는 실제적인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일반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등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등하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되게 언약을 맺으신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과 족속들이 번창하겠다고 풍요의 약속을 하셨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늘어났는가를 어떻게 여러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
무슨 족속이 몇 명이 있고 다 이게 숫자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이 기록적으로도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53마리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하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또 제롬이 이야기하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환상의 뭐 바코드랄지 뭐 그런 그 암호를 해석하든지 하지 않고 그냥 실제적인 숫자 153마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적의 숫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눔 또한 섬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을 또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이랄지 또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열심으로 채워진 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잡게 된 이 고기, 바로 이 고기가 너희들이 할 사명이고 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12,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늘 생각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뭘 회상하게 되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떡과 고기, 이 떡과 물고기를 주셨지만 예전에도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이것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또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많게는 3년, 적게는 2년 반 정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없는 가운데 메마른 광야 또한 풀밭, 이 두 측면에 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풀밭에 앉혀놓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예수가 먹였으므로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암시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냐, 왜 그냥 걔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희망과 비전이 없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이야기했고 천사도 가라고 이야기했고 가서 보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익투 참 고기를 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프랑스 어턴이라는 곳에서 125년 전, 125년 약간 그 2세기 AD 2세기에 발견한 그런 비문입니다. 무덤에서 발견한 비문인데 거기도 익투스 존톤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익투스 존톤이라고 써 있습니다. 생명의 고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준 그 언어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어,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언어, 이제 이런 걸로 이 뜻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을 본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보고 또 성령의 역사 속에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해준 것이 뭐냐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십자가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업으로 부렸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참된 물고기를 찾아서 또한 내가 참된 물고기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되심이 제자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부활 후에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늘 인식하고 영혼을 향하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열려져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열려있는 마음으로 열정과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